6,000. 아, 캐릭이 다 있긴 다 있네. 다 카벨 모자를 끼고 있구만. 이렇게. 다크 크릭 플레이 실버 불렀어. 아, 그렇구만. 자기 다 70%적이네, 거지? 그럼 30%적이. 아, 오케이. 감옥장이 하나 켜주고. 전화 좀. 체크. 1번. 여보세요. 네네. 하루에 하는 시간이? 고정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아, 평균적으로, 주말 포함해서 평균적으로요? 네네. 아, 그렇군요. 2번. 투자 금액. 지금 100억 정도. 추후? 투자할, 아니, 다음 달에 100억 투자할 거고요. 추후? 한 달에 한 100억씩 정도. 아, 달에 100억. 네. 원하는 목표치. 사냥 보스 둘 다 좀 잡고 싶고, 노말 스우랑 데미안 정도 솔격? 수데미 솔격. 지금 안 됩니까? 네네. 지금 아직 블랙헤븐을 안 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추천 질차 팔로우 구독. 지금 이제 다음 달에 100억을 하면은 뭐를 가장 먼저 바꿔야 될지 지금 시세를 보면은 레전드 유니크 무기 하나 지르면은 한 70-80억 정도 하는데 네네. 남은 돈으로 이제 다른 거를 맞출지 아니면은 무기랑 보조를 유니크로 둔 상태에서 다른 모든 부위를 일단 유니크 17성으로 맞출지. 사냥이 메인입니까? 보스가 메인입니까? 둘 다 잡고 싶긴 한데 일단 노말 수우데미안만 잡을 수 있는 스펙에서부터는 사냥이 위주일 것 같습니다. 아, 저라면은 제가 이 캐릭터의 주인이라면은 일단은 템을 좀 정형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화를 한다면은 이제 하이처럼 좀 깔끔한 네. 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강 한 25억 선으로 맞춰질 텐데 그게 좋을 것 같군요. 직작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돼 있는 걸 사고 뜬 걸 선호하는 편입니까? 지금 망토 정도만 직작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그냥 운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다 업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손재주 말레비면은 해볼만 한데. 이제 제가 저번에 도전했는데 네네. 네,
한 번 도전했는데 30퍼 피버 타임 받고 두 장 발리길래 포기했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발립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네네, 안 발릴 때는 안 발리죠. 인호를 밀고 많이 하죠. 아하. 네네. 일단 그냥 망토만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아, 저라면 어차피 손재주 만렙이니까 뭐 급하게 할 필요는 네네. 없으니까. 네네. 어차피 AD도 가져오긴 해야 돼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직장이 싫다 그럼 사오거나. 네. 둘 다 아예 사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만들어 놓고 뭐 유잠을 기다린다든지 큐브를 던지는 수밖에 없겠지요. 뭐 직장은 아... 싫다 그겁니까?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거고 망토만 하는 게 어딨습니까?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거. 아, 그 이벤트 코인을 모아서 15성 강화권을 사다가 이제 한 개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어차피 유니크까지 다 올려야 되기도 하고. 네네. 할 거면 다 하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그냥 좀 안전하게 가려면 만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장갑은 레전을 사람들이 다 선호하니까요. 네네. 결론이 100억이 들어온다. 네. 그냥 어느 부위 생각하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저렴하게 나온 아이템들. 유니크 둘둘을 좀 친 다음에. 네. 장갑은 레전 사야겠죠. 아마 40억 선 정도 될 거고, 신발이나 나머지 부위는 한 30억 전? 후? 왔다 갔다 정도 할 거예요. 옵션에 따라서. 아, 그러면 무기랑 보조는 일단 냅두고, 유닉 둘둘을 먼저 하시라 말씀하시죠. 아, 그렇죠. 탱 구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무기류를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봐요. 100억에 있어요. 네네. 근데 무기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네네. 무기를 사야겠지요? 네네. 잘 나왔으니까. 너무 이제 뭘 먼저 맞춘다는 기준보다는 그냥 돈에 맞게끔 하나씩 사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반지. 반지도 좀 마이스터링 같은 거라든지 이벤트 반지. 나중에 나오면 하나 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네. 이벤트 반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펜던트는. 근데. 네네. 제가 그 아웩 맥을 맞추고 싶은데 스펙업을 그 한 줄짜리에다가 이제 요 옵션 달린 레전더리를 가져와서 끼는 거는 효율적으로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웨템이랑 아웨메템이랑 스펙템이랑은 아예 따로 구별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보스를 가는 게 목적이라면 아웨메액은 빼고 템을 맞춰야겠지요? 말 그대로 하프 지금 끼신 것처럼 힘 18%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냥에 도움이 되겠죠. 아예 끼고 하니 힘퍼도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보스를 할 때는 아무래도 뭐야, 아행미에 끼고 보스를 잡진 않고 보통 잡기 직전에 바꿔 끼죠. 그 경매장을 막 구경을 하다가 이제 파플라투스 이제 아웨 한 줄 달리고 유 옵션 달린 거를 대충 보면은 그것도 충분한 스펙업이 되길래.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무식한 짓입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아, 네네. 잘 봐요. 퍼플라토스 아액 메이크를 샀어요. 네네. 너무 싸가지고. 나중에 대팔 네. 수가 없잖아요. 아. 네네.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미카엘라의 눈장식 이런 걸 많이 끼지요. 이해했습니다. 레전드리 실버 블라썸링이 싸지만 나중에 팔 수가 없으니까요. 아하. 그러면 일단 유니크로 둘둘 하는 거를 먼저 목표로 잡고. 네네. 나중에 이제 무기랑 보조를. 아, 그렇죠. 뭐 사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엠블렘을 바꿔야겠죠, 나중에. 아, 이제 슬슬 이제 아르카나를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오고 있어서. 네네. 거기서 이제 무난하게 사냥하고 무난하게 사냥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사냥이 하루
하루에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딱 1회를 해야 되니까. 네네. 네? 1회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하루에 2시간 사냥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유닉들도 템 맞추고. 네네. 아, 일단 235 찍어서 심벌 퀘스트를 좀 해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게 확실히 올라가긴 하니까. 네네. 좀 레버블 일단 235 중점으로 빠르게 하고. 원킬이 난다 싶으면은 그냥 아행맹 맞추고, 뭐 스데미 까지면은 그냥 이 정도로도 갈 수 있으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라면 일단은 235 찍고, 네, 원킬이 난다 싶을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행맹 맞추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데미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나오죠? 몬스터 때리면? 지금 코강이 서펜트 풀고 풀코강이라서 네네. 경류 3에서 그 정팽 끼고 하프 끼고 잡어프 했을 때 9천에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합치면 한 3억 정도 나오는 거네요, 대가? 네네, 한 줄당 9천에서 1억.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이템 안 맞추고 해도 심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원킬이 나겠군요. 아, 네, 아르카나까지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더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답답했었는데. 네네. 아, 해결된 거 맞습니까? 네, 일단 유닉들로 목표를 잡고 네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